국제간호협의회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보건의료 종사자가 9만 명 이상이고 숨진 간호사는 26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집계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아닌 30개국의 간호협회 등에서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국제간호협의회는 개인보호 장비의 부족은 물론 의료진의 감염률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기록 실패는 간호인력과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목숨을 잃은 간호사의 수를 세지 않고 계속 외면한다면 간호사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